안녕하세요, 신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신우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라이프 시멘틱스요. 네. 그리고 16,400원 이게 보니까 거의 고점에 제가 물려서 무척 고생하다가 네. 이제 조금 엊그제 뭐 상 한번 치고 시간에 상도 한번 치고 이러다가 그냥 어제 금요일 날 팔았어야 되는 건가? 너무 손실이 커서 못 팔았는데. 네네. 이번에 제가 뭐 좀 손실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하여튼 최대한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네. 가격. 네네네. 네, 라이브 시멘틱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매수가 비중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가 16,400원에 16,000... 20% 너무 높게 잡아서. 네, 16,400원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되십니까? 20%입니다. 아, 비중 20%요? 네. 네네. 라이브 시멘틱스 뭐 이제 디지털 헬스 기구 업체인 건 아시죠? 헬스 기술 네네. 플랫폼이나 근데 뭐 헬스 케어 솔루션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꾸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종목에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바디프렌드라는 곳에도 이제 스마트 체중계 좀 납품을 했는데 네. 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성장 기업은 사실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해서 그냥.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매출액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 27억, 네. 예, 재작년 올해는 그래도 벌써 3분기만에 28억 정도에 올라왔는데 네. 시총이 1,09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이게 이제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면 6개월 있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유수가 풀려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구간들이 점점 나오거든요. 근데 아, 이제 보유수 물량이 나올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유수 기간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한번 제가 나중에 네. 또 한번 문의 좀 체크해 드리겠는데 네. 근데 이제 물량 자체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차트를 좀 올려놨습니다. 차트를 올려놓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 13,000원 구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12,800원에서 3,000원 구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차트가. 근데 네. 12,800원에서 13,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 네, 네. 손절 라인은 8,800원 드리겠는데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네. 너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네. 12,800원에서 13,000원, 그 손절가 네. 8,000원 드리는데 한 번 정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 다만 손실은 네. 다른 종목으로 좀 회복하시자.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시면 이 가격이 바로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월요일 장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보다가 아마 그래도 네. 한 번 정도 쉽게는 올해 안에 한번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또 보유해서 물량이 또 나온 테니까 덜컹 겁이 조금 나는데. 네네. 그래서 물량은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문의 한번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